이상해도 되고 남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존재해도 괜찮다. 말이 안 돼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좀 꿈꾸면서 게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원래부터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창조적인 걸 시도해 보고 싶으신 마음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어떤 창조성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표현해 보고. 하지만 저희의 일상은 이런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릭시티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어! 하는 이런 창조적인 성취를 해냈다는 그런 감각을 가장 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플레이어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그 안에서는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나에게 정답이 될수 있다.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다른 플레이어와 같은 공간에서 창작을 하는 것을 의도하고 바로 옆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창작물과 내 창작물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상을 했었고요. 내 건물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보는 좀더 작은 규모의 캐주얼한 게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깨달았던 거는 건물 하나를 예쁘게 짓는 걸로는 어떤 성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점차, 아, 그러면은 공간을 조금 더 줘야 되나? 아니면 뭔가 더큰 단위로 공간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랑 다양한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도시 전체를 꾸며야 되는구나.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지은 건물, 그리고 내가 가져와서 지은 건물, 이 건물들로 내 도시를 채워서 어떤 나만의 공간을 나에 맞게 꾸미는 게임으로 점차 변모를 했습니다. 브릭시티는 유저분들이 창작해낸 건물을 예쁘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게임인데요. 유저분들이 되게 힘들여서 멋지게 만들어낸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이 최대한 멋지게 보이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컬러 하나하나가 못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조립을 해도 어떻게든 예뻐지는 그런 컬러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절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만들 때 아티스트로서 욕심은 드는데 욕심을 내면낼수록 유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 자체는 좀 떨어지게 돼서 그래서 대비가 좀 적고 이렇게 컬러 하나로 느껴지는 블록들 위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맨땅에서 아예 흰 도화지에서 건축을 시작을 하는 행위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걸 원래 좋아하던 분들한테도 매번 빈 도화지에서부터 뭔가를 창작을 해내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거는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하기 쉬운 게임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항상 주고받는 얘기가, 우리가 만드는 거는 포토샵이 아니고 그림판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포토샵은 어떤 전문가들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툴이지만, 그림판은, 툴에 이런 게 있네? 이런 브러쉬가 있네?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슥 그려보면, 뭐가 되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브릭시티도 마찬가지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일단 다른 분 도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블록을 따라서 놓기만 해도, 뭐가 지어진다. 아니면 새로운 판에서 건물을 짓는 걸 시작을 하더라도 이 조그만 영역에 블록을 가져다가 이렇게 딱몇개 쌓아보니까, 뭔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창작 자체가 이제 재밌어질 수 있게끔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야가 크게 바뀌었던 경험은 조작 모드라고 부르는 시티 산책하는 모드가 추가됐을 때. 사실
개발하는 당시에서도 개발자들끼리는 좀 꿈은 있었나, 여기 걸으면 되게 좋겠지, 왜냐면 그 개발하는 도중에는 그 시티를 그 뷰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개발해야지까지는 상황상 좀 못 가고 있다가 내가 만든 도시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 됐었을 때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 이게 내가 창작한 것을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구나, 이 부분을 되게 포인트로 살리면 멋진 게임이 되겠다는 느낌을 생각을 하게 됐고,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면서 구경을 하다가 그들의 시야로 눈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5mm 정도로 보이던 조그만 친구들에서 실제로 이렇게 크게 눈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얘네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너무 손해다. 이 친구들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잃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 공감대가 생기면서 히포들의 캐릭터성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살리게 되고, 그 어떤 피포도 거부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피포들이 다 주인공이라는 생각, 다 주연이고 각자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다. 언뜻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피포도 막상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씩 있고, 이런 걸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다고 믿는 편이어서 평범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고 거기에 들어맞는 완전 평균적인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으니까 다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중인데, 그러한 세상을 브릭시티에서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게임에서 이룬 거, 그리고 내가 게임에서 해낸 것들에 대한 어떤 성취의 경험이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해봤다 에 대한 응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릭시티 속에서의 경험이 플레이어분들의 실제 생활에도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고 싶고요. 브릭시티 속에 담긴 상냥함이 느껴지는 스토리나 대사들, 그게 유저분들한테 와 닿아서 이런 세상도 있을 수 있구나, 나를 그대로 봐주고 내가 내 자신이어도 되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마냥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정말 사소한 대사 한마디에도 제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꿈꾸고 있었던 모습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고객분들이 직접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창작해낼 수 있고, 단순히 브릭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꿈꿔왔고, 지금 굉장히 근접해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게임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게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해왔으니까, 그분을 뭐라 그래야 되지? 부끄럽지 않은 게임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